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 하면서 스트릿 댄스를 접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영상 올리는 걸 봤는데 너무 즐거워 보여서 저도 이 학원에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방과후로 방송 댄스를 배운 다음에 방과후 발표회에서 무대를 처음 딱 올라섰는데 그때 이제 절 보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기분 좋게 쿵쾅거리면서 막 희열이 느껴져서 나는 춤을 춰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춤을 계속 췄던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조금 다시 일깨워주면서 동기부여를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치가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건 창의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창의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좀 다 같이 서로 보고 배우면서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 친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네? 이런 생각을 좀 공유하는 시간도 좀 많이 가지고 일반적인 그냥 춤 장르 수업이랑은 확실히 차별화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 향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부분, 실력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마인드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춤을 딱 췄을 때 너무 못 추는 제 자신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춤을 못 추는데 제가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댄스씬에 가서 제가 춤을 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쌤이 알려주신 기본이나 쌤이 잡아주신 것들을 통해서 점점 배우고 습득해 가다 보니까 점점 뭔가 제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 앵글이라든지 춤선이라든지 그런 게 발전하는 게 보여서 좀 더 춤을 더 재밌게 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되게 춤이 그냥 뭔지 잘도 모르고 그냥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눈으로 보이는 대로 따라 추기만 했던 것 같은데 입시반을 들어오고부터 나서는 몸을 어떻게 쓰는지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니까 되게 속까지 알차게 채워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입시하려고 입시반을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 같은 목표 가지고 다 같이 하는 거여가지고 시너지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얘네 이상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의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네, 95% 정도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느껴지는 성취감이나 행복은 정말 찰나일 때가 그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신체적 능력치를 올리는 것도 있었는데 약간 붙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조금 있어서 멘탈적으로 살짝 힘들었던 거 약간 슬럼프 아닌 슬럼프도 왔었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하면 괜찮아지겠다 해서 좀 일부러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제 스타일을 주입하고 있진 않고요. 아이들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마인드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스타일을 파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대학교를 추천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후에 입학 후에도 아이들이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시장장에 가서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똑같이 나온 얘기는 다 비슷하대요. 다 똑같고. 예,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방법은 우선 달라야 된다는 거. 예, 컨셉부터 보통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컨셉을 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걸 시도함으로써 똑같지 않게 해주는 거. 다른 사람들과. 예,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X하면서 이제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가고 막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춤을, 나는 이제 절대 춤 못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고 짜릿해가지고 그 팀 활동 하는 게,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팀 활동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가서 다른 팀들도 보고 이러면서 자극도 없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 저한테는 솔직히 최고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좋은 기회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진짜 좋은 기회였던 게 이제 팀 활동도 제가 많이 해보고 싶었기도 했고, 이렇게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되게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결과가 좋았던 만큼 활동도 굉장히 빡셌기 때문에 이게 많이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이가 더 돈독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3 때 저랑 다른 고3 친구들이 프로모션을 이끌어 나가면서 했는데, 물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프로모션을 이끌어가는 게 처음이기도 하니까 확실히 잘 안 되기도 하고 맞춰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또 거기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힘들었어도 저희가 차근차근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마다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정말 좋았고,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나중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경험이라고 꼭 생각해서, 프로모션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열심히 되게 재밌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조금 최선을 많이 다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실력보다도 이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취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입시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말 내 전공을 살려서 정말 내 직업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냥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네. 춤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입시반에 들어온 만큼 자신과 선생님을 좀 더 확실히 믿고 그 스타일을 연구하면서 춤을 열심히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하면서 춤을 계속 추다 보면 어떻게 되서든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그런 걸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들 주변에 너무 잘하는 사람 많다고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자기 스스로한테 집중해서 꼭 버티고, 그래서 꼭 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입시반이라고 꼭 진짜 잘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땐 진짜 못했고 프리스타일 처음 할 때 진짜 무서웠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춤 처음 춰보는 사람이라도 이 마음이 춤을 진짜 좋아하고 열정만 있고 이게 성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진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네요. 만약에 저처럼 20대 때 춤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좀 나이 때문에 좀 걸려서 아직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런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이제 그 결과까지 딱 보고 후련하게 이렇게 좀 결과를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뭐 혹시 늦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했는데 다른 분들은 훨씬 더 잘하실 거니까. 춤은 배우고 나면은 더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느껴지는 것 같고, 즐거움으로 시작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기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입시하는 동안 내가 춤을 좋아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접근하기 정말 쉬운 거라고 생각해서 춤은 겁 없이 왔으면 좋겠어요. 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춤을 내가 먼저 좋아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말할 시간을 춤춰라. 네. 네, 이게 딱 간략하게 전할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정말 친절하신 선생님들과 저희들도 계속 새로 오실, 앞으로 이제 또 내년이 오니까 새로 오실 분들이 오실 걸 생각해서 더 친절하게 하고, 저희도 저희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춤 생활을 다 같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좀 이 즐거운 걸 빨리 공유하고 싶어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댄서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네, 자신감. 자신감이 없으면은 뭘 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내기들도 마찬가지고, 네, 자신감 잃지 말고, 무너질 때가 있더라도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네, 일어나면서 다시 차근차근 하는 거 조급해 하지 말고. 요즘 친구들이 되게 뭔가 되게 조급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조급한 게 크더라고요. 자꾸 뭔가 빨리 막 되고 싶어 하고. 네, 오히려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먹다 보면은 알다시피 금방 깨지기 쉬우니까, 예,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본인이 성장하는 거를 이렇게 즐기면은 본인이 이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길을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할 텐데, 배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다른 애들에 비해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정상인 거고, 잘 하고 있는 거라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